매우 똑똑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60여 년 전 병덕과 나누었던 이야기도 아직 기억하고 있다. 곰한테 내 세 번 깔기다 살아나. 자기가 군대 나올 적에 엄마가 있고 처가 있고 딸이 한 애 낳았다는 게 이런 거 두고 소리 나 군대 나왔다가 포로돼서 이꼴이 됐다. 어떤 이꼴이 됐다. 국군 포로로 끌려와 인민군 병사로 복무했던 병덕. 최석도와 병덕은 허물없는 우정을 나누었다. 노래를 부르지 마. 달이여 저 밝은 달이여 우리 엄마 있는 곳에 비춰주리라. 내 소식 좀 전해달라. 안타깝다. 소리 노래를 부르지. 야야 그러니까 네 포로 돼가지고 그렇게 여태까지 이렇게 지내와서 얼마나 쓸쓸하고 안타깝고 이렇게 생활했으면 엄마 생각이 저렇게 하는구나 눈물 나가지. 할아버지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지 않는 이름 병덕. 그도 아직 최석도 할아버지를 기억하고 있을까? 최석도 노인과 병덕은 인민군과 국군 포로라는 신분으로 만났지만 그 누구보다 각별한 사이였다고 합니다. 병덕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속마음을 털어놓을 만큼 둘은 허물없이 지냈다고 하는데요. 석도 노인의 기억에 따르면 병덕과 노인은 1955년까지 함께 지냈습니다. 정전협정이 맺어진 것이 53년 7월이니 1955년이면 이미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인데요. 다시 말해 병덕은 정전 이후에도 남한으로 돌아오지 못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병덕은 어떻게 해서 북한에 남게 된 것일까요? 임진강 자유의 다리. 이곳은 한국 전쟁이 끝나고 송환된 포로들이 반드시 지나야 했던 곳이다. 포로들이 자유를 찾아 돌아왔다고 해서 자유의 다리라 이름 붙여졌다. 당시 송환포로 대열에 함께 있었던 유창상 할아버지와 전응근 할아버지. 그 사람들이 그때 우리 그 있던 모자나 옷이 뭐냐 할 거 되면은 중공군이 준 그 옷이 옷돌인데 그걸 다 밖에다가 막 던져버렸어요. 우리 이거 안 입는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문산에 도착해가지고 보니까 우리 흠정들이 와서 보니까 아주 그냥 알몸을 있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시 문을 닫고 앰뷸런스를 가져와가지고 다시 와서 우리 국군 작업복 하고 내의를 입고 여기 넘어온 그런 기억이 납니다. 맞습니다. 그 당시에 소고바람으로 넘어오고 넘어오면서 그 다리를 넘어와가지고 첫째 보는 게 하늘을 바라보게 됐는데 바라보니까 국기가 달린 게 태극기를 봤어요. 그거 보고 아이코 이젠 살았구나. 진짜 이게 대한민국에 우리가 돌아왔구나. 한국전쟁으로 발생한 포로는 총 20여만 명. 그러나 이 다리를 건너 송환된 포로는 극히 일부였다. 1951년 휴전협상이 시작됐다. 협상의 가장 큰 걸림돌은 포로 귀환 문제였다. 북한은 포로의 전원 송환을 주장했고 남한은 포로의 자유 의사에 따른 자발적 송환을 요구했다. 당시 전쟁 포로 송환의 기본 원칙은 1949년 체결된 제네바 협약이었다. 제네바 협약의 내용은 전쟁이 끝난 후 포로는 전원 즉각 석방되고 송환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전원 송환 원칙을 둔 것은 2차 대전 후 전승국들이 포로들을 장기간 억류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 전쟁에서의 포로 송환은 제네바 협약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였다. 제네바 협약은 그러나 주로 국가 간의 전쟁에 적용될 것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것이어서 한국 전쟁과 같이 국가 간의 전쟁인지 내전인지 성격이 애매하고 특수한 경우에는 그대로 적용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한국전쟁에서는 포로의 구성이 매우 복잡했다. 송환을 거부하는 포로들도 있었다. 그러나 제네바 협약은 송환의 세부 방침에 대해서는 어떠한 규정도 없었다. 송환을 거부하는 북한군 포로도 있었고 중국군 포로도 많았고 또 그리고 남한 출신 의용군 포로들도 많았습니다. 전체 의용군 포로 한 10만 명 가운데 포로된 인원이 한 5만 명이나 된단 말이에요. 포로가 다양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분들을 그대로 송환한다는 것은 굉장히 포로들의 의사를 존중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1953년 7월 남북 양측은 마침내 정전협정을 체결했다. 자유송환 원칙에 합의하면서 포로송환 문제도 마무리 지었다. 포로송환이 시작됐다. 북한으로 송환된 포로는 7만 5천여 명. 반면 남한으로 송환된 국군 포로는 7천여 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북한은 전쟁 중 많은 수의 포로를 잡았다고 선전해왔다. 북한 측 기록에 따르면 전쟁 1년 동안에만 그들이 잡은 포로 수는 8만 5천여 명이었다. 중공군의 공식 참전 기록에서는 그들이 잡은 포로 수를 4만 명 이상으로 보고했다. 그러나 불과 7천여 명의 국군 포로만이 남한으로 송환되었다. 철원의 승일교. 한국전쟁 전 북한이 일부를 건설하고 전쟁이 끝난 뒤 남한이 완성해 지은 특이한 다리다. 그런데 이 다리의 이름이 승일교인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그 당시 이승만의 승자와 김일성의 일자를 따서 승일교로 지었다는 설이 있고 6.25 전쟁 당시 공을 세우고 전사한 박승일 대령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는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1950년 11월 중공군의 2차 공세 때 전사한 것으로 알려진 박승일 대령. 그런데 전사한 줄로만 알았던 박승일 대령을 북한의 포로 수용소에서 본 이들이 있다. 박승일 대령은 그 연대 장급이니까 큰 무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포로들이 앉아서 야, 그 박 대령도 잡혔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